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6장 15절부터 2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6장 15절에서 21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은근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이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여리고성 점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6장, 여호수아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그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하고 어떻게 돌 것인가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돌 것인가도 자세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했죠.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니까 외치지도 말고 그러니까 소리 지를 생각 아예 하지 말고 들리게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은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돌고 그 다음에 아무 너 입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뭐 잡담한 식으로 야 뭐 오늘 어땠어 뭐 야 오늘도 뭐 이렇게 건네 잡담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금 영광의 전쟁을 지금 벌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그날 일곱 번 돕니다. 여러분 일곱 번 7일째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완전 수정. 그러니까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고 완벽함을 드러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십시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 일곱 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고 완전수에 해당하는 완전한 전쟁의 승리를 내표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렸죠. 이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의 기쁨의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곱째 날, 일곱째째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외치란 말 루아라는 말을 제가 썼죠. 상대방의 귀가 먹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는 거고 때로는 이 외침은 기쁨의 절정입니다. 축제 때 마지막 사람들이 와 하면서 외치는 이런 축제 때 기쁨의 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건 나타나니라는 거죠. 이건 반드시라는 거죠. 법률적 용어로서 준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분명히 꼭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러분 이 온전히 바치되라고 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봉헌된 물건입니다. 이미 봉헌된 물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으로 이미 하나님께 봉헌된 것으로 이미 지정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바치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생나학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줄지니.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그리고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는 식구들이 지금 구원받잖아요. 죽음에서 멸망에서 여러분 제외되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구원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축복의 영향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듯이. 여러분 지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아무튼 가족이 생명에서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여러분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생나학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예요. 모든 자. 그 집에서 떠나면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구원받은 백성들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 반열에 참여하는 게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핵심 인물들이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 가족이 든든히 서가고 또 믿음으로 관리가 돼야죠. 믿음으로.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으면 약속대 약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27절과 18절은 이제 이 여리고 전쟁의 핵심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가 여러분 하람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게 상반된 건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바쳐진 것 때문에 이건 뭐 다른 거할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봉헌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죄악은. 이 하람이란 단어 동사는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절대로 터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하나님께 받쳐지기로 했다 그러면은 사람이 사용하거나 사람이 어떤 좀 남기거나 이런 거할수 없어요. 그냥 온전히 철저하게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고 할 때는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으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물들이 중요하죠. 예물들이. 내가 마음으로 작정한 것들이 중요하고. 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했다면 이미 드려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람이라는 단어는 온전히 바치고라고 할 때에 이건 동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악은 멸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사람의 어떤 의지가 절대로 가미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앞으로 전쟁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거죠. 철저하게.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봉헌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괴시켜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심판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멸망받을 자는 왼쪽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 하란과 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또 이것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리고 성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서 파괴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 아무것도 타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철저하게.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외치라. 기쁨으로 외치고 올라가는 것도 기쁨이야. 축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올라가서 사람을 죽이는. 이게 완전히 어불성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다 보면 사람이 냉정해져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어머 왜 그래 목사님 좀 아이 그러지 말지. 아니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마음도 아프고 좀 슬프기도 하죠.
그 인간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전쟁에 그런 전쟁에 실패했던 것이 사울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지만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온전히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 의미대로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요. 그 의미도. 자, 고통을 당하게 하지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거 명령이에요. 왜? 이건 온전히 하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멸망시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는 멸망하고 하나님께 봉헌된 여러분 번제물은 속되거나 속된 사람이 와서 돈 터치 타치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부정하게 돼버리거든. 하다못해 죽음을 본 자, 만진 자, 어떤 죽음의 근자 와도 근처도 못 오게 해요. 왜?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철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은금과 동철은 다 여호와의 곳간 구별해서 거기에 드릴 거다. 이에 백성은 외쳤습니다. 여기서 외쳤다는 것은 루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전쟁의 과정 그리고 이루어지는 어떤 상태 그리고 올라가서 백성들이 해야 될 것, 너희들이 해야 될일 그대로 외칩니다.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불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일곱 바퀴 돌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때 양각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장정 60만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으아! 축제 소리처럼 기쁨에서 막 소리 질러대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게 꼭꼭 잠가놨던 외벽 성벽과 내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은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올라가요? 여러분 6장 5절에 나와 있처럼 그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쁨의 마음으로. 막 흥분된 마음이고 기쁨의 마음이죠. 그러면 올라가서 그다음에 여리고성 백성들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여러분 이 말씀도 하람이라는 단어, 온전히 바쳤습니다. 온전히 이미 봉헌되어졌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죄악은 철저하게 여러분 구별되어지고 죄악은 철저하게 음부로 내려가 버려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완벽한 멸망이에요. 그게 하람입니다. 하람. 여기에 지금 여리고성의 전투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저한 승리고 100% 승리고 여리고성은 100% 멸망이에요.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의미가 하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다 남녀노소와 소와 양 나귀를 칼날로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동철, 은금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구별해서 다 채우고, 그러니까 돈 터치. 그냥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 라합과 그의 가족, 그 집안에 거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고 준비를 하려고 할 때는 좀 단호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번 제가 얘기 드린 적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금식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기를 시작했습니까? 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하면 하고 힘들면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대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되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 몸에서 죄악이 떨어져 나가고 인간적 습관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프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거를 이겨야죠. 왜?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나만의 하나님과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금식을 하려면 철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걸고 금식하고 말씀을 걸고 기도하고 말씀을 걸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인간적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것이 뭡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구별을 정확히 못해. 그러니까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게 되니까 그들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 믿음을 갖고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각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봉헌된 사건이기 때문에 전쟁이기에 우리는 거기에 인간의 방법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움직여지는 이 일상생활들, 오늘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욕망과 탐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또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